네, 네트워크 소식 먼저 목포 방송국으로 갑니다. 김현 앵커, 무안의 한 농경지에 거대한 양의 암석들이 불법 매립됐다는 소식이군요. 무안군에 있는 호남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나온 수십만 톤의 암석들이 농경지에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 발파 과정에서 나온 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쌓이고 있는데 하루 발생량만 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무안군 청계면의 한 농지. 수십만 톤의 돌무더기가 중장비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농지라는 말이 무색해 오히려 돌산에 가까워 보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암석을 야적하다 보니 방진시설이나 소음 차단막도 없습니다. 민원이 엄청 들어져요. 여기 지금 흰이랑이 흔들흔들해. 문이 막 덜렁덜렁덜렁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심해. 말도 못해. 돌덩이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무안터널과 구로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생긴 발파암들이 제때 골재업체로 반출되지 않으면서 5개월치 발파 암석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쌓인 겁니다. 발생량만 하루 1,000톤에 이릅니다.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암석을 건설 골재로 가공하는 업체 두 곳에서 암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추가 암석 매입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곳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는 농지 불법 사용, 야적장 과다 적재, 방진 방음 시설 미설치 등으로 올해만 무안군에서 세 번의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암버럭이나 이런 것들을 야적하는 이런 사항들이 불법 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과 환경과 농정과에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곳은 폐수도 무단 방류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여기에 폐수까지. 주민들은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지만 매일 천 톤의 암석들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소산업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년간 국비 9억 원과 도비 9억 원 등 18억 원을 예비수소 전문기업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 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과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사업을 위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대전을 세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전남도와 경남도, 대전시 등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발사 거점이라며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의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량 공사 현장에서 60살 일용직 근로자 A씨가 크레인과 안전펜스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크레인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